지금까지 이런 대통령은 없었습니다. 윤 대통령은 관권을 동원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선거일을 앞두고 전국을 돌아다닙니다.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를 공약들을 남발합니다. 필요한 예산 수백조 원은 어떻게 확보할지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. 당장 멈추십시오. 의사 수는 늘려야 합니다. 그러나 국민들은 의료 대란을 우려합니다. 윽박지르기, 압수수색과 수사 말고 정치를 하십시오.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거부해놓고 이제 그 법안의 주요 내용을 당근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.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.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당장 불러들이십시오.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수사를 받으라고 명령하십시오. 일국의 대사가 도주대사라는 멸칭으로 조롱받습니다. 국제적 망신입니다.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. 윤 대통령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당장 경질하십시오. 핵칼수석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. 국민을, 언론을 겁박한 죄를 엄히 묻기 바랍니다. 김용현 경호처장을 당장 집으로 보내십시오. 그는 입틀막이라는 신조어를 전 국민이 알게 만들었습니다. 김 처장을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십시오. 저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을 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. 세계의 권위 있는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한국 민주주의 관련 지수는 가파르게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. 30년 전 사라진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결과까지 발표되었습니다. 저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. 끝을 볼 것입니다. 끝까지 갈 것입니다.